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네,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 팬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. 자, 똥 닦는 유형. 서서 앞에서 닦는다. 앞으로 손을 넣고 닦는다. 서서 뒤로 닦는다. 엉덩이를 살짝 빼고 뒤로 닦는다. 그리고 3번 앉아서 앞으로 닦는다. 아, 앉아서 뒤로 닦는다. 어떤 거가 본인들 그 닦는 그것인가요? 일단은 안녕. 내 이름은 궁금해서 올리고요.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방구를 낀다는 게 그만 설사했지 뭐야. 일단은 앞으로 닦는 거 좀 은근히 또 남자분들이 있더라고요. 여자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닦는 거 요거는 방향이 진짜 중요합니다. 가면서 닦느냐 오면서 닦느냐 요게 진짜 중요합니다. 남자분들은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여자들은 진짜 중요합니다. 오면서 닦으면 여자들한테는 진짜 상당히 위생상 안 좋기 때문에 가면서 닦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 그게 싫어서 전 뒤로 닦거든요. 아무튼 이거 좀 궁금합니다. 여러분들 어차피 유튜브 익명이니까 한번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다른 유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. 어떤 분은 살짝 들어서 옆으로 닦는다 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서서 닦으면 이게 오므려지니까 똥이 데칼코마니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더럽습니다만은 엉덩이를 충분히 빼주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코곤소리는 저희 강아지입니다.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은 다음에는 ASMR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빠이!